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10회에서 송류가는 살인죄로 경찰에 잡혀 들어갔다가 단 몇 개월 만에 풀려나오죠. 그걸 본 곁에 사람들은 그의 뒷배경에 그냥 깜짝 놀랍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뒷배경은 없었고 그냥 뭐 경찰들이 시행착오였지만 보통 백성은 모르죠. 흑사회의 막강한 힘과 정계의 든든한 뒷배경까지 가진 사람인 줄로 압니다. 숭류건이 잡혀 들어갔을 때 몇 개월 사이에 조직은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짱광민이 나옵니다. 얘는 엄청 남자처럼 생겼지만 이 남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몹쓸 버릇을 하나 갖고 있었죠. 바로 부인을 자꾸 때렸답니다. 근데 짱광민이 부인은 그 지역이 아주 유명한 미인이었대요. 하루는 또 짱광민한테 얻어맞고 열받아서 헤어지자고 합니다. 아직도 자신을 따르는 남자들이 많다고요. 뭐? 따르는 남자가 많아? 누군데? 흥, 저번에도 류홍재가 나랑 함께 여행가고 싶다고 했어. 함께 가면 잘해준다고. 뭐? 내 이는 말을 그냥... 짱광민은 즉시 두 주먹을 쥐고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류홍재는 뭐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는 넘버 3 허홍산이 행동대장이었는데 허홍산이 그 음식점 하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짱광민은 그 식당으로 막 달려갔는데 없었더랍니다. 이어 더 찾을 것도 없게 된 그는 허홍산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뭐? 이 망할 놈이 이제 같은 조직까지 건드려? 얘는 따끔하게 한번 혼나야 돼. 인마 이건 내가 음식점을 맡겼더만 안에 복무원들 그냥 싹 다 잡아먹고 가게 장부에까지 손을 대서 내가 잘라버렸어. 짱광민아, 요번 일은 나한테 맡겨. 내가 아주 혼쭐을 내놓을게. 헐, 설마 했는데 류홍재라는 이놈아 진짜로 그런 버릇이 있었네요. 그는 또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이어 허홍사는 잽싸게 핸드폰을 찾아 어디에다 전화를 겁니다. 왜? 네, 바로 류홍재였죠. 야, 너 돌았냐? 어디 여자가 없어 짱광민이 마누라한테 지은덕거리냐? 너 빨리 잘 숨어 있어. 걔한테 잡히면 너 뼈도 못 추려. 사실 허홍사는 류홍재가 짱광민한테 잘못될까봐 그렇게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었죠. 짱광민은 맨날 류홍재를 찾아 돌아다니지만 쭉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6년 9월 24일이었습니다. 이날은 허홍산이 제1행동대장 류츠은이 딸 첫돌 생일 장치였습니다. 짱광민은 이날 참석하게 됩니다. 그 둘은 숭류건이 관우와 장비였죠. 그들이 활약은 아직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짱광민은 좀 늦게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앉아서 술 마시고 있을 때였죠. 그는 자리를 겨우 하나 잡아내고 이래 삐집고 들어가 겨우 앉았는데 에? 그 바로 옆자리에는 바로 그 애타게 찾아내던 류홍재였습니다. 드디어 찾아서 너무도 기뻤지만 또 그때 일이 생각나서 막 열받죠. 대놓고 쏘아봅니다. 류홍재도 짱광민이 쏘아보니 기분이 썩 안 좋습니다. 이제껏 짱광민을 피해 다니기도 귀찮았죠. 그도 짱광민을 째려보며 술을 권합니다. 그 둘은 안주도 없이 그냥 깡술을 마셔대죠. 깡술로 두 병인 고량주를 마시자 짱광민은 류홍재의 귀에다 대고 야, 너 남자면 밖으로 혼자 나와. 류홍재도 깡술로 알딸딸해지자 이게 뭐 짱광민이고 나발이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알았어, 까짓거 뭐 한번 붙어보지 뭐. 가자! 그 둘은 조용히 나갑니다. 류츠은이 집 앞에 조금만 걸어가니 한 폐허가 보입니다. 류홍재가 먼저 주먹을 날립니다. 짱광민이 먼저 두 주먹을 맞았다고 하는데 끄떡없죠. 이어 짱광민이 주먹을 한 방 날렸는데 류홍재는 그 주먹을 맞고 그냥 뒤로 텅 하고 튕겨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가 떨어지며 악 하고 비명 지르더니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더랍니다. 이놈아 이거 죽은 듯이 엄살 부리면 내가 그만둘 것 같냐? 가서 몇 번 더 밟아놓고는 뒤로 안 돌아보고 갑니다. 이어 이튿날이 되었고 짱광민은 아지트로 나옵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어 곁에 부하 한 명이 그한테 조용히 말합니다. 류홍재가 어제 너한테 처맞은 게 죽었다고 합니다.
아, 그제야 짱광민은 어제 주먹 한방 날리는데 걔가 뒤통수가 돌멩이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피가 나고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허홍사는 그한테 2만 위엔을 주며 잠깐 조용히 숨어 지내라고 합니다. 보셨나요? 한 주먹 거리도 안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요? 짱광민이 천하장사 호칭은 이걸로 얻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아주 영화 같은 장면이죠. 이어 조금 지나자 마시엔저우가 경찰서에서 숭류건보다 먼저 풀려나옵니다. 그는 나와서 밑에 부하들과 반갑게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에? 왜 판창이 안 보이냐? 이놈아 이거 내가 나왔는데 인사하러도 안 오냐? 그러자 곁에 한 부하는 형님 판창이 전에 항상 뒤에서 왕정광 뒷담화를 했는데 혹시 왕정광한테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래? 그건 숭류건이 나오면 그때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지. 마시엔저우도 왠지 찜찜했지만 이런 조직 내의 일은 큰형님이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시엔저우는 사우나도 가고 파친코 게임장도 가고 아지트도 가는데 문득 누가 뒤에서 계속 미행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획 돌아보니 바로 왕정광입니다. 이어 그는 등골이 그냥 오싹해 납니다. 저 늙은 여우가 이거 맨날 미행하는 건 한 사람을 죽이기 전에 하는 행동들이었거든요. 마시엔저우는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이 정면전은 자기 조직의 힘이 더 강했지만 이 실패한 적 없는 늙은 여우의 암살 능력은 당해내기 벅참을 느낍니다. 이후 왕정광한테 전화를 넣습니다. 어, 왕정광이냐? 너 왜 요즘 자꾸 나를 미행하니? 내가? 내가 언제? 야, 나 너 미행하는 거 세 번이나 봤거든? 잘 들어둬라. 나 이미 내 조직원들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줬어.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너부터 찾는 거야. 알았니? 왕정광족은 한참 조용하더니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난 너를 건드리지 않을게. 너도 나한테서 관심 꺼. 우리 징수의 부판 허수이라고 서로 건드리지 말자. 마시엔저우는 얼른 오케이 합니다. 여기서 징수에는 운물을 얘기하고 허수에는 강물을 얘기합니다. 운물이 강물을 범하지 않는 듯이 우리 서로 범하지 말자 이겁니다. 혹시 세심한 분들은 눈치챘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왕정광이 계략이었습니다. 얘는 마시엔저우가 풀려나면 무조건 판창을 찾을 거고 그러다 또 찾다 보면 자신까지 찾아올 걸 알고 있었죠. 이렇게 된 이상 시엔샤서 외창, 즉 선수를 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럼 먼저 선수를 쳐서 죽이려고 그랬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는 마시엔저우를 입으로 자기가 미행하는 걸 발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무조건 타협하자고 나올 걸 이 늙은 여우는 이미 다 짐작하고 있었죠. 자, 죽이지 않습니까? 마시엔저우는 그 뒤로부터 진짜로 판창 얘기를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야, 그 왕정광이 판창을 처리한 것 같은데 걔 가만 놔두냐? 띡! 그게 왕정광과 뭔 상관이야? 증거 없는 소리 적적해! 우리 조직은 단결이 제일이야! 믿음! 이렇게 아예 말도 못 꺼내게 막아버렸답니다. 이어 얼마 안 지나 숭류건도 나왔는데 어땠을까요? 정조 조폭계는 그냥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쇼우초를 죽인 게 숭류건이란 건 누가 모르죠? 살인죄로 잡혀 들갔다가 지발로 흔들흔들 걸어 나왔으니까 말이죠. 이거는 매우 관건입니다. 흑사회는 그야말로 다 독합니다. 다 사람을 팰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누구는 그냥 쭉 감옥에서 썩거나 총살 맞는데 숭류건은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 일 없이 나올 수 있다? 이러면 누가 또 감히 그랑 겨루고 싶겠나요? 까불다가 또 죽어도 얘는 아무 일 없겠다. 자, 얘는 그냥 한순간에 천하무적이 된 겁니다. 정계와 암흑계 두 쪽 다 영향력이 있어야 진정한 흑사회입니다. 하지만 사실 숭류건은 그 정도 못됐죠.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겁니다. 17조 원이 흑사회의 류환과 심양리 류용도 사실 들어는 갔지만 나오지를 못했죠. 류용 아시죠? 이 유덕화 귀샤댁을 팍 날렸던 그 류회장. 심지어 흑사회 대부 조스는 살인죄도 없이 그냥 류망죄로 총살 만든 시대였습니다.
그냥 송류건은 운이 겁나게 좋았던 거죠. 하지만 정조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송류건을 완전히 두려워합니다.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바로 나옵니다. 장쇼정이란 사람이 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겨우 마셴조랑 연락이 닿게 됩니다. 얘는 파친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곁에 새로 오픈한 게임장이 너무도 잘 되니 샘나서 건다리를 불러 한번 치러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건다리 변변하지 못하니까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그쪽 게임장에서 건다리를 불러 자기 게임장을 또 한번 박살냈대요. 이어 할 수 없어 10만 위엔을 내고 마샨조 보고 한번 해결해 달라는 거였죠. 마샨조는 이 일을 숭류건한테 보고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 직접 한번 나서 볼게. 요즘 내 명성이 자잘하는데 이게 인기가 실감나지 않다야. 어디 한번 실험해보자. 그날 저녁 숭류건은 조직원 30명을 이끌고 그 파친코 게임장으로 갑니다. 네, 나머지 이야기는 12회에서 계속할게요. 자, 이제!